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, 놀이터 TV BTS 리액션의 제이입니다. 권식입니다. 저번에 저희가 저의 그 방탄 입덕송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어떻게 좀 들었어요, 노래 좀? 아, 들었죠. 사무실에서 간간히 한 번씩 들었죠. 노동요로. 노동요? 일을 할 때. 아, 네네네. 활기차게 일을 하기 위해서 돈 전환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. 그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이걸 안 볼 수가 없어. 우리 예전에 일본 공연한 거 있잖아. 그 제목이 뭐냐? This. Your Eyes Tell. 네.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찍고 일본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.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배철수의 음악캠프. 거기에 나온다. BTS? 배철수 분께서 왠지 이번에 BTS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. 나온답니다. BTS 분들이 아무튼간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볼까요? 그러면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를 한번 봅시다. 네. 3, 2, 1. 바로 뉴욕이 나오네. 뉴욕이네요. 덤보네, 덤보. 덤보? 여기가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, 그치. 그 건너편에 보면은 덤보라는 데가 있어. 아. 사진 촬영 많이 하는 스팟으로 인증샷 남기는 데. 여기가 덤보였네. 뉴욕을 안 가봐. 옛날 복고 진짜 딱 느낌 난다, 그지? 클래식으로 다 수트를 입었네. 이 저거잖아, 타임스퀘어. 추억이 많습니다, 타임스퀘어. 타임스퀘어 안 가봐. 진짜 화려해. 그래? 엄청 화려해. 저런 네온 사인들이나 영화사도 주변에 많고. 수트가 잘 어울리네. 옛날 그런 느낌. 내 스타일인데? 그런데? 저렇게 조금만 젊었어도 입었을 텐데. 또 바뀌네. 훅 들어가네. 또 보여. 이거는 저기네, 맨하탄.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지, 저거. 스카이라인, 이 라인, 이 라인이 스카이라인. 빌딩 라인. 지금 라이브야. 그니까, 진짜 대단한 것 같아, 진짜. 달인이지. 나도 이게 굉장히 이제 술도 좋아하고 가무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방 가면은 정말 예전에 이제 지금 못 가니까 정말 신나게 뛰어놀고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토할 것 같거든. 아 이게 보통 숙련되는 솜씨가 아니라면. 그치. 서울이네. 이게 이제 서울이야? 이제 한강이지. 약간 소름 돋지. 난 지금 소름 돋았다. 한강이잖아, 한강. 와. 이게 하이라이트. 진짜 많은 거 있어. 이 영상을 쓰는 건가? 아니, 크로마키? 야, MTV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러면서 또 비춰주네. 광고 영상인가? 와, 역시 칼군무. MTV에. 아 근데 난 사실 조금 욕심난. 그냥 아예 그 본토에서 그냥 아주 그냥 찢었으면. 좀 관중들의 그 함성이랑 같이 또 만들어지는 게 틀리잖아. 라이브로 또 나오고 하면 아티스트들이랑 그래. 콜라보 공연 같은 거. 여기에 지금 4관왕을 했대. 여기에 그런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한 저스틴 비버도 있고 할시. 솔직히 우리 때 우리 가수들이 한국 가수들이 해외 나간다는 거 자체가 드물었지? 드물고 그릴 수가 없잖아.
그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좀 쉬엄쉬엄 했으면 하면서도 사실 이런 걸 또 보면은 그런 것도 욕심이 좀 욕심 나고 그냥 아예 더 그냥 올라가라 막 이렇게 BTS의 이런 좋은 활동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우리는 항상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, 우리도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잘 해서 우리도 계속 우리도 올라가야지. 그치. 그럼 이제 오늘은 인사를 이만 할까요? 그쵸. 네. 마무리하시죠. 아, 굉장히 큰 무대 너무 잘 봤고요. 네. 뜻깊네요 아주. 네.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